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성장 리얼리티 두근두근 학교에 가면 중계를 맡은 이병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영입니다. 엄마가 없는 학교에서 만약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100% 무설정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관찰 프로그램 두근두근 학교에 가면 오늘 열 번째 시간의 이야기는 바로 문제입니다. 아, 이제 갓 입학한 우리 1학년 2반 친구들. 사실 학교 규칙에 적응하기도 벅찬 하루일 텐데요. 만약에 나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어떻게 하는 그 순간들. 어떤 문제가 일어난 걸까요? 1학년 2반 교실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 확인하러 가시죠. 자, 과연 1학년 2반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네, 지금은 등교 시간인데요. 네. 친구들이 하나하나 도착을 하고 있어요. 등교 시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글쎄요. 선생님, 집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붙이는 게 안 보여요. 안 보였어? 네. 됐다. 뭐예요? 아, 무슨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합니다. 아, 배드민턴을 하는데. 아, 배드민턴 채를 안 갖고 왔군요. 자, 이거 과연 이 문제를 민범이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아유, 안타까워요. 침착하게 얘기했지만 네. 약간 울 것 같아요, 민범이가. 그럼요.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민범이를. 일이 손에 안 잡히죠. 어느 날 밤, 집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 집안일을 샅샅이 뒤져서 음식 찌꺼기라도 찾아야 해. 피고시가 씩씩거렸습니다. 네, 잘 살기는 힘들지. 점심시간입니다. 잠시 후. 어? 누가 나타났습니다. 자, 자, 누군가를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죠. 자, 누구일까요? 어, 왔어. 내가 볼게요. 형보가, 예. 누군가를 데리러 갑니다.
배드민턴 채를 기다리던 예 민범이가 민범이 뛰어갑니다. 아, 형부가 엄마가 왔다고 예, 예, 전해줬어요. 배드민턴 채를 갖고 오지 않은 민범이 표정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까 오 마이 갓 할 때 그 하늘이 무너지는 네. 마음이었을 건데요. 민범이의 문제는 엄마의 도움으로 아주 깨끗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네. 아, 근데 오늘을 경험으로 아마 민범이는 정말 이제 준비물 하나는 정말 잘 챙기는 그런 학생이 될 거예요. 네, 네. 어, 저희가 1학년 2반 교실을 계속 보고 있는데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정말 궁금해져요. 네. 근데 1학년 아이들에게는 때로는 버거운 또 답답한, 심각한, 그리고 차마 말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엄마들도 함께 보시면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텐데요. 1학년 2반 교실로 함께 가보시죠. 자, 3교시 크레파스 수업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참 문제가 여러 군데에서 의도하지 않게 많이 생깁니다. 자, 이번 문제의 또 주인공은 누구죠? 자, 지금 7명의 어린이 중에 자, 7명의 친구 중에 누굴까요? 민혁이? 자, 명수? 건아? 자, 갑자기 한쪽 팔을 빼는 네. 다인이 자, 지금 다인이가 다인이는 네. 옷을 왜 벗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안에 옷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더운 것 같죠? 근데 우리 다인이는 겉에 꽃무늬 분홍 옷은 입고 싶고 뭔가 안에 옷을 벗고 싶은 그러면 겉옷은 두고 안에 것만 벗겠다라는 건가요? 자, 지금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졌는데요. 아 어떡하지? 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이제 선생님이 보셨어요. 손은 뺐어요. 아, 이거 더워요. 세 개나 입었어요. 시원해. 얼굴이 좀 상기된 우리 다인이. 네. 낑낑대느라고 혼자 애썼거든요. 얼굴 밝아졌죠? 그 네. 시간도 굉장히 길었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자, 아주 상쾌해졌을 거예요, 우리 다인이. 아, 시원하다.